이 노래하면 사랑가를 부르면서 즐겁게 나는데 사람도 그러니까 이도령의 아버지가 동무승이 당상하여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때요, 자 춘향과 이도령은 이별을 하는데 아이가 우리정에서 이별을 하였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겠는가? 내차 배양시에 육방관석이 우리정이가 늘어져 있는지 생년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을 온다고 우리정 삼놀이의 생거리에서 허물이고 앉아 우리가 있겠는가? 혼자 발상 못하고 가만히서 이별을 하니?
서로 말 못 사귀거라 동면이니 금나물 끌러 무성경을 내열 중에 하나 춘향아 공받아라 창구의 맑은 마음 거울 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딸 보는 듯이 떼어 보아라 춘향이 그거 물건 수호고 천천으로 지화를 자기들 벗겨내어 도련님 쫓 올리면서 예수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의 정신 훌랑 치환 빛바라 싸우니 수백 년이 지나간들 전홀리가 있으니까 참정표 환희연 구에 어라이지를 묻어오는 모양 사담의 눈도 볼 수가 없네 이때여 동원에는 냉차 떠나려고 쌍교를 놓은 거니 도쿄를 놓은 거니 평마다 주니 본질 원제 황자 거울 내어 다 몰고 나온다 아래우와 싸우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것은 보다 나자를 간다 이것이 분명 이별이지 내 너무 이별을 이렇게 뼈가 눕도록 한단 말이오 어서 가옵시다 춘향아 잘 있거라 장부도 평안히 흉다리도 잘 있거라 춘향이 기가 막혀 벗은 말로 한 손으로는 딱이 정마 부여잡고 Oh!
아이고 노래지 성통으로 울음을